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한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클로즈가 돼서 한번 기본적인 수입을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라고 바로 기술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클로즈가 된 상황이에요. 자, 클로즈가 된 상황에서 첫 번째, 상대방의 마주본 손에 소매를 훅 그립으로 잡아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손은 여기 무릎이 접혀있는 부분에 도복이 좀 뭉쳐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셋업 방법은 하나는 소매 훅 그립, 두 번째는 무릎 옆에, 그 다음에 클로즈 가드에서 약간 옆으로, 이 작은 쪽으로 약간 옆으로 이쪽 무릎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힙을 살짝 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방하고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멀어지시면 안 되고 여기서 풀어서 상대방 무릎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이쪽 팔 잡은 쪽 다리가 상대방을 옆으로 한번 쭉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를 밀고 올 거예요. 밀고 올 때 이 다리가 상대방 겨드랑이를 올려주면서 쭉 자연스럽게 스윙을 해서 마운트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무릎이 앉고 쳐주고 다시 돌아올 때 올라와서 마운트로 자연스럽게 스윙. 이 스윙의 이름은 마치 다리가 뽑히듯이 간다고 하여 플라워 스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저스 스윙이거든요. 시저스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셋업을 한 손 훅그립, 한 손 여기 바지, 이번에는 여기 바지를 잡았던 손이 상대방의 칼날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이 상태에서 가드를 풀고 이번에는 약간 45도 뒤로 빠져서 힘이.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 그래서 이 공간 사이로 무릎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다리가 너무 낮으면 상대방이 눌러서 옆으로 저를 패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5도 정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잡고 명치 부분에 45도 만들어주셨으면 여기서 그냥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로 상대방을 살짝 당겨서 양손을 상대방이 살짝 당겨서 제 무릎 위에 태운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무릎 위에 태우고 그 다음에 왼다리가 쓸고 오른다리는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운트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이때 태우고 마운트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윕의 이름은 바로 시저스 스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의 몸통을 가위처럼 자르기 때문에 잘라버리기 때문에 시저스 스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다음은 스파이더 가드 스윕이에요. 스파이더 가드. 먼저 스파이더 가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요렇게, 두 번째는 요렇게, 이번에는 양손을 소매를 훅을 잡아주시는, 훅그립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쭉 우빠를 하셔서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 다리로 상대방 어깨 쪽에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 이 다리는 상대방 골반을 밟아서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 어느 정도 공간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쪽 오른다리 골반 밟았던 쪽 다리가 상대방 팔을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던 다리가 팔로. 그래서 이 발이 약간 머리 위로 원을 그리듯이 밀어주시면서 왼손은 제 몸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운트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손 훅 그립, 그 다음에 틀어서 공간 갖고 만들어서 둘, 그 다음에 왼발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쭉 올라와서 마운트를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 스파이더 가드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 이름은 스파이더 가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죠. 자, 클로즈 가드에서 블라우스 수입. 두 번째, 가위처럼 시저스 수입.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파이더 가드에서 하는 스파이더 가드 수입. 요 세 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입이기도 하고요. 다른 자세도 많이 응용되고, 그래서 클로즈 가드에서 이런 식으로 알아놓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아마 가드 게임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 클로즈 가드에서 수입 세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오늘 자, 연습 철저히 하시고요. 자, 박사범 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